자, 이제 입찰지대인데요. 그 입찰지대는 페이지 수가 저기 뒤에 180 몇 장인가요? 192페이지인가요? 192페이지. 192페이지도 있고요. 입찰지대 곡선으로 나와 있죠. 거기는 거기는 입찰지대 곡선으로 나와 있고, 앞에 이제 입찰지대도 있습니다. 입찰지대 뒤죠. 뒤에 맞네요. 182쪽 입찰지대 곡선 있죠. 자, 제가 아까 수업할 때, 본수업할 때는 그 차익지대, 위치지대, 그 절대지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192쪽인가요? 그 따로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원래 이제 위치지대는 위치지대에서 이제 발전한 이론이 입찰지대잖아요.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라 그랬죠.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생산물 가치에서 뭐도 빼고요, 생산비도 빼고 수송비도 빼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지대라 그랬죠. 근데 일단 생산물 가치와 생산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점점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어떤 농작물은 수송비가 킬로미터당 20원씩 늘어나는 게 있고, 어떤 농작물은 킬로미터당 10원씩 늘어나는 농작물이 있다면, 자, 이 시내 한복판은 수송비는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만 빼면 이만큼의 지대가 될 수 있죠. 수송비를 빼지 않으니까. 근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제 수송비가 킬로미터당 20원씩 늘어나면은 그만큼 지대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맨 끝에 가면 여기가 맞닿은 부분이 지대가 0이 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빠른 속도로 지대가 하락하는 것은 수송비가 비싸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농작물에 따르면 다양한 농작물이 있지만 어떤 농작물은 이런 농작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심에서 경작할 때는 이만큼의 지대가 생기는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점점 지대가 줄긴 주는데 얘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이렇게 줄죠. 이렇게 완만한 속도로 주는 거는 킬로미터당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줄죠. 근데 이 교차점에서 살펴보면은 교차점보다 안쪽에는 이렇게 더 가파른 게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완만한 게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요 안쪽은 집약 농업이 자리를 잡고 바깥쪽은 조방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농경지 지대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그대로 본떠와서 도시 토지 이론에 적용한 거죠. 이 도시 토지 이론에서 이제 입찰지대라고 하는 거는 입찰지대 토지 사용 대가를 써내게 하는 거죠. 경매 붙여서 얼마만큼 써내느냐,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시 토지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 위치를 써내게 하면은 제일 안쪽은 상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높게 써낼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그러니까 요 땅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써내는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별 이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도심에서는 높게 써낼 수는 없겠지만 써내는 금액이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란 얘기죠. 어느 정도 바깥에도 이점은 있을 거니까. 근데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더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교차점 여기까지는 여러 용도 중에서 이 상업용이 제일 써내는 금액이 높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업용이 낙찰을 받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교차점까지는 공업용이, 주거용이 제일 많이 써내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용이 자리를 잡아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거고, 여기는 공업용이 차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도에 따라서 써내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상업용, 여기는 주거용, 여기는 공업용, 이렇게 도시토지 이용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낙찰을 받으려면은 요 사람보다는 조금만 더 써내면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입찰지대 개념은 요거보다 조금 더 써내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최대 지불 용액,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자, 이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써내서 낙찰 받는다면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남는 게 없다는 게 바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겁니다. 초과 이윤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정상 이윤은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 이윤도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윤 정도는 넣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정상 이윤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없어지는 그 상태의 지대를 입찰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이 상태를 이제 낙찰자의 비해다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이겼는데, 그죠? 낙찰은 받았는데 이윤 남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과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입찰지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구조 이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2분 동안 정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분 동안 정전이 돼서 지금 이 부분 딱 입찰지대가 지금 잘려서,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넣으면 돼요. 이어붙이기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